안녕하세요. CN병원입니다. CN병원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시행합니다. 항체 검사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백신 접종을 하였더라도 항체가 무조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검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. CN병원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항체 검사는 혈액 채취 후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합니다. 항체 검사는 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편한 검사입니다.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짧은 검사 시간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와 과거 코로나 감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검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CN병원에 방문하셔서 접수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. 별도 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여도 검사가 가능합니다. 우선 내과 접수 후 체열을 진행합니다.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혈청 분리를 하고 분리된 검체 중 노란색 혈청을 채취하여 채취된 혈청과 시약을 점적합니다. 그리고 양성 유무를 확인합니다.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에서 4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항체 검사는 백신 접종 1개월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4주 경과 시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합니다. 항체 검사는 97%의 임상적 민감도와 98%의 임상적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체 생성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N병원에서 진행하는 빠르고 정확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 여부를 확인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 CN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CN병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